찾아라 마시는 팀 오늘도 기분 좋게 출발하겠습니다. 아 요즘 말이 나 정말 고민해요. 왜요?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니까 밤에 잠이 안 오니까 집사람하고 할 일도 없고 심심해서 죽겠어요. 더위 때문에. 정말이요. 밤이 길어지니까 당연히 배가 고프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야식을 먹게 되는 것 같아요. 봉선 씨 어제도 야식 드셨나 봐요. 먹었어요. 아, 네. 자 그렇습니다. 더운 여름밤 야식의 유혹을 뿌리치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요. 김현철 씨는 야식으로 뭐 이렇게 드시나요? 야식 많이들 고민하시죠. 하지만 네. 우리 민족은 무엇입니까? 배달민족이라고 네. 하지 않습니까? 저는 배달을 항상 시켜 먹습니다. 월요일날은 치킨 배달, 화요일날은 중국 배달. 나 좀 말려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김현철 씨에게 바람이 있다면 네. 저희 스튜디오에 웃음 좀 배달해 주세요. 네. 배달의 민족이라면 다음에는 웃음 배달 곱빼기입니다. 이거지만 이렇게 넘어갑시다. 아니 근데 세트 웃음 야식 얘기하니까 네. 저 갑자기 생각난 게 있거든요. 뭐야? 야식하면 뭐니 뭐니도 라면 아닙니까? 아. 양은 냄비에 보글보글 끓여갖고 예? 계란 딱 불고 파 송송송송송 라면이 맛도 있지만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오늘은 매운라면, 내일은 자장라면. 라면은 밤에 먹어야 이렇게 맛있죠? 너무 맛있어요, 진짜. 아니, 사실 아까도 이영률 씨 잠 좀 안 오신다 그러셨는데 아니, 아내랑 맛있는 거 해 드시면 되잖아요. 안 해주세요. 네. 집사람이 해줬던 것은 결혼하고 3일. 네. 네. 그 이유는 그 수많은 세월을 제가 해다 바쳤습니다. 사실 또 채연 씨는 야식 좋아한다 하셨는데 맞아요. 무대에 서시려면 관리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늘 해야 되기 때문에 야식을 먹더라도 조금 신경을 써요. 그래서 약간 좀 칼로리가 적은 도토리무 아니면 이제 마트에서 파는 약간 절임무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먹었다는 그 흔적만 남길 수 있게 내 스트레스만 풀 수 있을 정도만 이렇게 먹어요. 아우 그게 어디 야식입니까? 그렇게 먹었다면 아예 먹지 마세요. 야식이라 하면 자고로 든든하니 먹다 지쳐자 할 수 있는 먹다 지쳐자 아니 그 조리법도 딱 정해져서 기름진 거 입에 물고 입에 물고 이렇게 자면 뭐니 뭐니 해도 저는 그 기름진 것 중에서 치맥 치킨과 생맥주 치맥 그거 한 입 먹고 맥주 마시면요 열대 잊어버려 그냥 배불러서 자요. 아니 저희가 저 사실 야식 얘기하니까 입에 벌써 군침이 돌긴 하는데 이게 건강에는 뭐 그렇게 좋진 않겠죠. 예, 제가 볼 때 봉선 씨는 저와 같은 인생을 사시는 거예요. 예, 예, 예. 예, 치킨의 맥주. 그런데 사실 건강으로는요 아침은 황제처럼 드시고 저녁은 거지처럼 드시는 게 좋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해가 지고 나면 우리 몸이 다 퇴근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 불러다 일 시키면 얼굴이 퉁퉁 붓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해가 지고 난 다음에 다 퇴근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장님 어젯밤에 일을 많이 시켰나요? 처리하셔서 처리하셔서 저 심야 전국 팔도에 소문난 최고의 맛을 찾아 떠나는 유쾌한 투어 맛있는 인생 맛게 뭐죠? 집 갈래? 오랜만이야. 안부 사이에 얼굴이 너무 두꺼워진 것 같아요. 오늘 찾아갈 주제 네 바로 엑스파이디야. 뭐예요? 문제를 낼게. 얘는 다리가 많다고. 아마 양다리뿐만 아니라 세다리, 네다리, 다섯다리, 열다리 다리 많은 거 오징어, 오징어. 오징어? 오징어. 이런 똑똑하군. 아 제가 원래 똑똑해요. 오징어는 맞췄어. 하나가 더 어려울 거야. 넌센스 퀴즈야. 아 빨리 뭔데요? 물고기의 반대는? 불고기. 이런? 맞아요. 맞아. 오늘의 음식은? 오징어, 불고기. 쫄깃쫄깃 식감은 물론이 오감까지 자극하는 맛 심을수록 탱탱 탄력이 넘치는 쫄깃한 오징어와 매콤한 맛이 똘똘 뭉쳤다 오징어 불고기 역시 제대로 찾았구나. 맛을 향해 돌진하는 맛객남매 잘 어울려 잠깐 먹기 높다고 사장님이 안 계세요. 그러니까 아, 그래서 여기 텔레비전이 이렇게 나오는데 뭐야 MBC야 뭐야? CCTV인데요. MBC가 아니야? 아닌데? 지금 오징어 잡고 계신 분이 혹시 사장님 아니에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떻게 저한테 사장님 아 이분이 이분이네. 아 그래요? 보통 그죠? 네. 요쪽을 비추는데 주방을 비추는 이유가 그러네 뭡니까? 반대. 어, 그러니까 반대도 반대잖아. 손님이 살아있는 걸 보기 위해서 달아놓은 거예요. 아 살아있는 걸 지금 썰고 있습니다. 네. 아 깨끗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네. 보여준 오 되게 특이하시다. 생생싱싱한 오징어가 생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생생. 구경시켜주세요. 네. 갑시다. 네.
오징어가 왔어요. 동해안에서 방금 잡은 제철 맞은 오징어가 왔어요. 성질이 워낙 급한 오징어는 수족관에서 살기 힘들었다. 칼슬 양만 들여와 싱싱 그 자체. 어때요? 팔딱팔딱 힘이 넘쳐 보이잖아요. 근데 진짜 싱싱해 보인다. 아, 이렇게 잡는 거예요? 대체로? 쉽다 쉽다 쉽다. 뭐야 큰가 본데요? 얘가 웃었어. 웃었어. 나보고 갑자기 말이야. 그지영아 얘를 잡으니까 피가 오리고 잡으니까 얘가 혹시 요왕님 아드님이었나? 영물 아니에요? 영물이라고 그래? 잡으니까 피가 이렇게 피가 와. 피가 막 쏟아져. 이제 실한 놈으로 골라 손질하는데요. 버릴 게 하나 없는 오징어는 내장과 먹물을 따로 떼어내야 한다고요. 아, 이게 먹물 주머니예요? 네. 와, 나 처음 봤어요. 먹물은 진짜 신기하다. 와, 진짜 진하다. 와, 먹물이 어머나 세상에. 이렇게 조그만 데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군요. 이게 툭 하고 나가는 게 이거죠. 자기 방어용으로. 근데요, 오징어가 관리하기가 힘들어요? 저희 수족관에 넣어도 하루면 비용을 다 하는 거예요. 저기 있는 게 그러면은 하루에 무조건 소비를 해야지만 소비가 안 되면은 그렇죠. 사장님이 고스란히 손해를 안으시겠네요. 네. 오, 아, 그런 어떡해. 또 얘네는 또 혼자를 안 죽어요, 죽을 때. 같이? 네. 근데요, 오징어는 어떤 게 싱싱한 거예요? 오징어는 일단 색깔이 진할수록 싱싱한 거고요. 오징어 색깔 나요. 네. 1년산인데 네. 기본적으로 한 6개월에서 한 7개월짜리가 제일 맛있어요. 저는 빨리 해야 되니까는 일단 말이죠. 제가 좀 치워줘. 이거 잠깐만요. 이거 쓰는 거예요, 쓰는 거. 이거 쓴다고요? 예. 저희 집 키포인트가 이 오징어 내장을 써요. 내장하고 오징어 먹물이에요. 내장 원래 오징어 내장도 먹어요? 오징어 매니아들이 있어요. 네. 그분들은 꼭 오징어 회를 먹으면 내장을 따로 삶아주세요. 꼭 드시고 가요. 근데요, 제가, 무슨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장이? 피로회복에 탁월해요. 그래요? 천연 피로회복제 타우린 덩어리 오징어는 쫄깃한 식감을 위해 결반대 방향으로 칼집을 내주고 이제 끓는 물에서 살짝 데쳐내는데 여기서 잠깐 오징어 불고기 핵심 포인트. 오징어 내장은 구선맛을 살리는 육수로 재탄생된다고요. 이제 오징어 내장이 풀어지도록 끓이다가 식감을 더해줄 떡과 매콤한 양념장까지 합세. 여기에 데친 오징어와 양념을 골고루 버무려주면 쫄깃한 오징어 불고기 1차 완성! 약간 특이하겠어요, 내장이 들어가서. 사실은 생소하기도 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말이죠, 생소한 지금 그 조용한 조리법입니다. 오징어 내장에 귀참으로 끓여낸 매콤한 오징어 불고기가 지글지글 익어가는 순간 입안 가득 퍼지는 쫄깃함에 기분까지 업업업! 정신 찔러올 만큼 탱탱한 탄력이 느껴지는 오징어 불고기 맛에 반해버리는 건 시간 문제라니까요. 오징어와 매콤한 맛이 하나로 뭉쳐 오감을 자극하는 맛. 먹으면 먹을수록 더 당기는 중독성 짙은 쫄깃한 맛의 세계로 빠져보실까요? 와, 지금은 오징어 특유의 쫀득쫀득 쫄깃쫄깃한 맛은 와. 예를 들어 국물까지 이렇게 해서 먹으면 야, 이거 뭐 기가 막힌다, 이거. 양념장이 기가 막힌데요? 근데 이게 확실히 결 반대 방향으로 썰어서 그런지 쫄깃함이 더 살아있는 것 같아요. 모양도 있고 오징어가 싱싱해서 그런지 정말 탱글탱글하네요. 좋죠, 입안에서. 느낌이. 씹는 이 식감이 네, 너무 좋아요. 좋아요. 근데 이 채소는 왜 있는 거예요? 아, 불고기도 싸먹는 거. 싸먹는 거. 싸줄게요. 아, 이거는 스캔들에 또 휘말리는데 지금까지 스캔들 로켓 유명한 연예인인데. 진짜 마늘을 많이 넣었어요. 내 사랑은 청양고추로 담아서 넣었어. 저도 싸서 먹어볼게요. 그래요. 내가 싸주고 싶었는데. 그냥 먹는 것보다 싸서 먹으니까 더 맛있어요. 맛있죠. 약간 깻잎 향이 나면서. 그렇죠. 이 오징어 쫄깃쫄깃함도 살아 있고 지금 이 육수 안에 오징어 내장이 들어 있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